안녕하세요. 예,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그 성수대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김성수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거든요. 저한테 혹시 뭐 추적장치를 달았는지 깜짝깜짝 놀래요. 여기 와주셔서 너무 기쁘고, 제가 오늘 말 잘 못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힘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한번 제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예, 이따가 저 굿바이, 저 망명 굿바이전에 대해서 보고를, 보고 겸 규탄 성명을 주실 텐데, 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이하 작가님, 또 박지동 화백님 이런 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. 우리 고 대표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예, 지금은 예정대로 벙커원에서 착착 전시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뭐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시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계속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 전시가 서울에서만 끝나지 않고 부산을 거쳐서 일본에, 또 호주에, 미국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기 지금 그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? 예, 민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철거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상과 보상을 요구할 거고요. 무엇보다도 70대 그 용역 노동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이따 연설도 잘 들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